저희는 이제 밴드니까 라이브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실제 메가폰을 들고 이렇게 좀 노래를 하면 퍼포먼스적으로도 좀 멋있지. 멋있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펙트 효과 때문에 방송사고 크게 난 적이 한 번 있어요. 아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. 예, 어? 그 해마다 그 드라마 어워즈라는 시상식을 네. 했는데 맞아. 뭐 선동여왕 아이리스와 함께 그 오프닝 무대를 서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방송국 측에서 이 마이크 자체에다 이펙터를 넣어주시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걸겠다 알아서 예예예 예, 예. 그래서 이제 와 이거 우리 밴드 첫 무대라면 무대인데 강렬한 그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 막 스모키 분장도 하고 예. 인상도 빡 쓰고 그래서 노래를 딱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이제 지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. 왜요? 너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왔어. 왜, 왜? 어떻게 나왔는데 했더니 너가 졸라맨 같았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? 그 어떻게 졸라맨이 어떻게 나왔길래 그거 헬륨 풍선 먹듯이 그렇게 네네네 네. 그래가지고 어 그래요? 싶구나. 그것도 시상식 무대에서? 예예 예. 생방송이었고 그거 뭐 화면 같은 거 좀 아 영상 있어요? 볼까요? 어 진짜 되게 멋있는데 네. 아, 나 주변 지인들한테 좀 보내줘야겠다. 정말.